그래, 갔다 올게. 들어와. 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조수혁입니다. 어제 경남 갔다가 진주 갔다가 집에 도착하니까 한 12시 반? 1시? 바로 자고 일어나서 지금 또 출근해야지 아침에. 일거 일투족을 다 저 유튜버지? 그쵸. 응? 네. 쉬울 꼼짝 말하네, 저 말. 그쵸, 편집은 제가 해서. 아, 편집도 해? 네. 안녕하세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응, 수고했어. 카메라 조금 해서 항상 내 손 안에 있어. 어? 손에 있어, 손에. 몸빼 좋아. 근데 시팅 좀, 시팅 좀 인스텝으로 때려줘. 시팅 아니에요. 아, 패스였어? 주인공 불렀어. 아. 어쩐지 어제 경기 뛰고 왜 카메라 안 가져오네. 경기 뛰고 카메라 갖고 와야지. 예, 그럼. 어, 그럼. 카메라가 없겠네. 어제 청경이한테 혼났어요. 경기 때. 키 카지 말라고. 인상은 그렇게 써? 형, 키 카지 말라고. 키를 상대충 갖다 주는 거 그렇게. 미안해. 꼴먹기씨 무서워서 그냥 막 찼어, 무서워서. 잘했어요. 역시 이 쓰레빠 루틴은 변하지 않네. 어? 날씨 너무 좋다. 이거 봐. 날씨 너무 좋아. 와. 차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더럽지 않은데 가까이서 보면 더럽구나. 이걸 또 내 새 차로 만들어주겠어. 갑시다, 새 차장. 참, 여러분.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요거. 여기 버튼을 하나, 둘 하고 눌러있어. 하나, 둘.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열려. 몰랐죠? 반대로 잠기는 거 하나, 둘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닫혀. 모든 차가 거의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형민이 형도 몰랐대. 내가 알려줬지. 명재랑 왔지. 어, 근데 이거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 이거는. 오. 야, 이거 세차한 지 오래돼갖고 이거 장난 아니다. 포도 냄새 나네. 에, 명재 이거 아스팔트 색깔. 그래요, 그래요. 어, 아스팔트. 그래요. 한 시간에 3만 원. 싼데? 에? 싼데? 싸게 해드려야지. 엄청 싼 거지. 싸게 해드려야지. 한 시간에 3만 원이면.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이제 닦아볼까? 저번에도 봤죠? 한번 적셔주고. 여기 울산 남목 셀프 세차장이에요. 우리 클럽하우스랑도 가깝고, 운동 끝나자마자 이렇게 와서 하면은 딱이야.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찍을게요. 그거 알아요? 생활의 달인. 봤어. 와, 이렇게 하는 거. 차 이쁘네. 그만 다음에 홈건 이렇게 빨리 가. 너 원래 앞에 뭐 끼고 하지 않나? 어? 역시 세차의 고수구만. 어, 시간 간다. 빨리 뛰어. 지금 바디워시 중. 그냥 아무데나 해도 돼. 근데 거기라 해, 그냥. 어. 근데 세게 안 해도 돼. 그냥 살살 문질러도 돼. 다 전체적으로. 저 위에는 저 의자 밟고 올라가. 키 작으니까. 아, 여기요? 어. 종원이 형은 그냥 올라가도 되겠다. 종원이 그냥 해도 되지. 종원이 버스 가해도 그냥 해도 되지. 오케이, 나도 해야지. 야, 링컨 하다가 이거 하니까 금방이네. 어? 금방이야. 그래서 일부러 큰 통을 명재 주고 나는 작은 통. 해볼까? 오케이, 밑에 질 끝. 이제 물 뿌리면 끝. 고생이 많네. 처음에 이렇게 해봐요. 이거 밑에 질 처음이지? 네, 처음. 그래, 이거 재밌지? 근데 재밌지? 먹는 재밌어. 생각보다 재밌지? 그래, 이게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마음이 좀 깨끗해지냐? 나는 이런 거 하면 스트레스 풀려. 저 약간 있어, 그런 거. 그렇지? 딴 생각 안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 얼마나 좋아. 나 이제 마무리한다. 저도요. 세자 다 했지.
야, 타 이거 하니까 다르지? 다르다. 그래, 마지막은 타이어예요. 어? 타이어 이거 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반짝반짝 빛나지. 그죠? 오케이,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자, 밥 먹으러 왔지. 우리 선수들 그 동구에서 밀면 먹을 때 무조건 여기 와요. 아까 땀 너무 많이 흘려서 이거 갈아입었어. 아유, 부끄럽다. 그래. 물 비비. 물 비. 물? 물이요, 물. 어, 물. 물. 물 밀면 곱빼기. 곱빼기 먹어야지. 남자야, 곱빼기 아니야. 곱빼기 먹어야지. 아, 지금 회복 운동 제대로 했으니까. 먹자. 헤 웃는다. 헤 안녕. 와, 아빠만 봐. 역시 주인. 강아지는 주인만 봐. 근데 우리 베린 나 안 봐. 엄마만 봐. 우리 와이프만 봐. 엄마 게 아니야. 잘 가. 아니구나, 숙소 가지? 어, 맞다. 아, 샤워해야 되는구나. 갑시다. 안 시키고 몰라. 아, 맞네. 어허. 이게 뭐. 아, 이때 상황이 그거네. 우리 종은이가 패스를 이상하게 줬어. 저쪽으로 막 이상하게 줘갖고 내가 한번 잡고 코스타한테 킥을 했는데 종훈이가 그러고 나서 나를 딱 보더니 어, 형 미안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알았어 괜찮아 이랬지. 그러다가 한 2-3분? 경기하고 2-3분 지나서 갑자기 싹 뒤를 돌아보더니 근데 그 정도는 잡아야 되잖아 뭐 알아서 잡아야 되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도 잘 잡았잖아 이랬지. 갑자기 뻔뻔해지더라고. 아 그리고 이거 아까 명재인가? 일록이한테 들었는데 두 번째 골 넣을 때 명재가 일록이한테 패스해서 일록이가 이렇게 어시스트 했잖아요. 그때 명재가 자기 안 주고 안쪽을 막 찾고 있더래요. 막 이렇게 안쪽을 보고 있더래. 근데 그 뒤옆에 벤치에서 일록이죠? 그래갖고 안으로 패스하려다가 일록이 준 거래. 부랴부랴. 그거 안 줬으면 노골이지. 줬어야지 왜 딴 데를 찾아. 아우 이제 다 식소 다 왔다. 씻고 집에 가야지. 세차도 했으니까. 페리 맛있어? 페리도 머리 묶고 먹어야 돼요. 다 먹었네? 페리야 멋있게 머리 한번 풀어봐. 이렇게 머리 풀어봐. 삼계탕 먹으려고 왔어. 삼계탕은 여기서만 먹거든요. 먹어야지. 밥 먹고 자 간식 먹으려고 어바웃 그릭. 저번에도 왔었는데 맛있어갖고 또 왔어요. 그릭 요거트 파는 데야. 맛있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아문티인가 이게? 저기 문화예술회관. 아, 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찍어야겠다. 오늘 별로 찍은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찍어야지. 근데 차 너무 깨끗하네. 끝.